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예심찾기 당일 기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2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성경 공부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를 통해 본 성경의 요약 말씀은 불순종하면 개고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씀이셨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지 않아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형통할 수 없고 잔머리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강력하지만 핵심 있게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고 부르셔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오라는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었고 그의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나의 영이 죽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지금, 이제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실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어떤 것을 주님 제가 순종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저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알수 있게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